샬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고 참으로 위로가 되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더욱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의 배경과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 축복이 됩니다. 오늘 증거하는 말씀은 5절부터 14절 말씀인데 네 가지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더 기도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게 되면 우리가 내게 유리한 곳, 내게 쉽고 평안을 주실 그런 얘기들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환난도, 변장된 축복을 줄땐다 이유가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단히 간구하라는 이런 네 가지의 주제가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선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입니다. 정말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무엘 때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통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이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불리하지만 또 이길 것이라 그러는데 많은 선지자들이라고 자칭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만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원하지 않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할 것이라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장된 축복, 지금의 고난이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간 축복, 다윗에게 간 축복, 너희의 자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말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세 집안의 뿌리의 집안에서 축복이 이어질 거라는 영원한 축복을 것을 상기시면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시작이 이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좋은 날도 있지만 거칠고 험해 보이는 날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포로의 세대에서 당장 기적이 일어나서 돌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천사 한 명이 나와서 모든 군대를 전멸시키고 아수르란 제국을 망하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만 보내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돌아갈 거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했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죄값에서 벗어날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성도들의 또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포로된 곳에 가서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즉 우리에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그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과 극단적인 낙심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운 환경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똑같이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냐면 절망의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힘껏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뭐냐면 그 힘든 곳에서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녀를 맞이하고 출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곤란함이 앞에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악인을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타임 때까지 살아남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수와 적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을 사자굴에 이리굴에 적의 손에 집어넣은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평안과 하나님의 역사가 전파되기를 위한 것입니다. 다 좋은 곳에만 있으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은 녹아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말이 안 되죠. 원수의 나라를 나의 모든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고 힘들게 한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매국노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서 너희도 평안을 지금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를 때까지 죽으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이겠지만 스스로 죽게 되면 그거는 두 번째, 다음의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유로움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환경 속에서 가정 내에서도 지옥 같은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치고받고 싸울까요? 아니요. 그 불리한 가정, 불합리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직장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공의가 평안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나라들, 우리의 국가들이 위정자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거나 알지 못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와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편들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무당이 판치고 점쟁이들이 판치는 나라가 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위기가 되게 되면 참으로 신기하게 이런 것에 미혹됩니다. 한국의 한 통계를 보니까 교회와 다른 종파를 천주교, 불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귀에, 내 마음에 좋은 얘기를 하는데 돈을 갖다 바치고 다른 것을 갖다 바치면서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 받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이겠죠. 미혹되지 마십시오. 고난을 주었을 때는 이유가 있고, 고난을 벗어날 때도 이유가 있고, 다 사람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때가 되면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정말 요새는 유튜브에 보게 되면 무당들과 점치는 사람들도 유튜브를 이용해서 SNS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침착할까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궁합 보러 온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참. 그 점쟁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다니면서 좋은 게 아니냐라는 그 편리함에서 그는 엄청나게 거짓 예언자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모욕된 행동이란 것을 아십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에 인해서 징계가 내려올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쉬어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또한 많은 선지자와 예언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히 다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환난 있을 때는 믿음으로 인내와 연단을 연다는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과정인 것을 다 알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얻고 싶은 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왜 어리석은 것이 뭘까요? 인간적으로는 착할 수 있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경우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대부분의 함정이 뭐냐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유혹에 스스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개미굴에 빠져들어간 것처럼 개미가 처음에 외곽을 맴돌다가 나중에는 빨아들어가죠. 밤에 호롱불을 켜게 되면 불나방들이 불에 점점 처음에는 바로 들어오지 않죠. 빙빙 맴돌다가 좀더그 강렬한 불에 끌려 다가가던 그 불길 속에서 타버리는 것처럼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이 주는 편리함과 물질이 주는 화려함과 유혹에 빠져들다 보니까 결국은 넘어지고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은 관리할 존재지 의지할 존재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따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후회가 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근심으로 찌르게 되죠. 그때는 너무 많이 늦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도 범죄했기 때문에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우는 축복의 땅에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다가 그의 후손들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벌을 받는 것, 범죄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범죄했는데도 아무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 것은 되게 귀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한 것대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면서 받는 벌을 감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생전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반 대신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의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가 아닌 3대 째조 70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약속을 믿고 너희의 자손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훈련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벌을 받았을까요? 왜 많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 올무에 넘어져서 범죄했을까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희망 있고 소망 있다 생각하니까 그게 올무가 돼서 넘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정말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범죄한 사람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히든 카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사랑은 상관관계가 있죠. 내가 이만큼 하면 거기다 더하거나 덜하거나 뭔가를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준 것도 없는데 전적으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을 뭐라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하나님께서 아셔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입장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교만하게 앞서 나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 그것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엔 재앙이요, 망한 것 같고, 창피함이요, 더럽고, 추하고, 피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평안이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도 마지막에 기도할 때 십자가 지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어떻습니까? 그건 죄가 있는 사람들이요, 죄인들이요,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은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인하여, 무지한 자가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 인류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지 않았습니까?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앞에 닥친 약간의 곤란함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굳건하고 정순케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변장된 축복임을 아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한 환경과 사람을 위해서 주께 평안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는 걸할수 있죠.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우면 반말마적인 비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아닌 그저 나의 한풀이가 되거나 나의 억울함에 그저 동물적인 본능적인 부르짖음이라면 그건 참 안타까운 것이 되겠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억울합니다. 아버지,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기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철을 아시지요? 아시지요? 모태부터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에 냈는데 우리에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앞으로도 모든 것을 인도하실 텐데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겉과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환경 속에 전심으로 이러면 어떨고 저러면 어떨고 따지지 마십시오. 따지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 가업을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능력 많은 사람, 장수라든지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오르게 하되 이 놀라운 역사가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제국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한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다 나라를 잃고 멸족해서 통합되거나 사라져버렸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70년 후에 다시 고국에 가서 그 불모지의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기적은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큰 시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오늘 내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10년 후 20년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필요를 알게 됩니다. 올한해 동안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고 이것은 이미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본능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구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 단계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니까 그때 필요한 것을 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하,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경도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내 듣고 싶고 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꽃길도, 때로는 가시밭길도, 때로는 깜깜한 사마의 길에도 그 어떠한 환경에서 주님과 함께 갈때 내가 평안을 누리며 주의 약속을 맛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함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기쁨으로 간증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축복의 간증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인도하셨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주신 것이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넘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평안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을 때 평안이 더욱더 넘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